어머, 별풍선 50개 왜 주신 거예요? 너무 말만네. 주작? 주작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이 모자라 이지호입니다. 혹시 직장인들의 2대 거짓말을 아십니까? 직장인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퇴사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하겠다, 이런 말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나 또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부업은 바로 개인 방송 도전입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TV에서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니 왜 유튜브 안 하고 아프리카 TV를 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지만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TV는 그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프리카 TV를 선택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요. 일단 아프리카 TV에 가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바로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송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 저희는 프리즘이라는 송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랑 또 소소하지만 제 SNS에 29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렸어요. 궤도 지호가. 제가 소소하게 아이템들도 좀 준비를 했어요. 많이 하시는 거. 먹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안 들어올까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는데요. 몇 분이라도 좀 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TV 첫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떨려. 59분이야. 떨려. 나 어떻게 미칠 것 같아. 가슴 심장이 막 밖으로 나올 것 같아. 5, 4, 3, 2, 1. 여러분 안녕하세요. 11명이나 오셨네요. 효아, 효아 안녕하세요. 라임님 안녕하세요. 마이수블리님, 한방샴푸님, 백블루스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지와이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대세인 BJ분들이나 이렇게 인플루언서분들이 한다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어머, 별풍선 50개. 어머, 별풍선 50개 왜 주신 거예요? 어머, 노래요? 별풍선 안 주신 분이 노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그런데요. 아니 별풍선 안 주신 분들이 자꾸 리액션 고구하시는데요. 별풍선 안 주셨으면 조용히 해주세요. 일단 여러분 컨텐츠를 한번 해볼게요. 짜라라.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 첫 번째는 바로 먹방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가요. 매일 가요. 네. 저도 진짜 자주 가는데요. 편의점에 진짜 요즘 새로운 신상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공수해 왔습니다. 첫 번째 먹방은요. 바로 찡어 젤리입니다.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진짜 오징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진짜 오징어처럼 생겼어요. 지렁이 오징어처럼. 이 스프를 뿌려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이걸 찍어서. 약간 고무 씹는 맛이 나고요. 라면 스프 맛이랑 그냥 고무 느낌이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1,500원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건 좀 맛있다고 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포테토칩 곱창이 핫테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약간 곱창 맛이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다. 약간 포테토칩. 어머 마이스블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100개 뭐야?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자꾸 별풍선이 자꾸 터져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거 술안주로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여러분 민트 초코 소주입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맛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먹어볼까요, 여러분? 아, 19금 걸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다른 거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건 교촌치킨 신상이고요. 이번에 나온 발사믹 치킨이라는 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네, 여러분 드디어 해리 PD가 19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민트 초코 소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 따볼게요. 첫잔 원샷 갈겨! 짠 여러분, 짠! 오, 숨을 못 쉬겠어. 비추야 비추.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랑 할 말이 있는 게, 월급이 모자라 컨텐츠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시면 제가 맨날 네, 여러분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칭을 하나 짓고 싶답니다. 돈통이? 네, 돈많이 좋습니다. 돈통이를 이길 게 안 떠올라요. 돈많이도 좋고 돈통이도 좋은 것 같아요. 버스아리서님 병풀수 버스아리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머 누구세요?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분이신가요? 뭐 어떻게 또 감사함을 드려요. 엔그린스카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머 똥 밟았네. 똥 밟았어. 아침 먹고. 요새 또 MZ세대한테 똥 밟았네가 유행이라면서요. 오늘 방송은 추천이에요? 비추천이에요? 이번 무엇? 추천일까요? 비추천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여러분. 15분 남았어요, 15분.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 맞추시는 분들께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다음 무엇이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힌트. 일단, 집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인형 눈 붙이기 땡. 블로그 부업 땡. 네이버 오픈마켓 땡. 텔레마케터 땡. 진짜 대박 힌트 하나 드릴게요.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봤으면은 아마 조금 예상하셨을 그런 알바? 실감기 스카치88님! 실감기 정답입니다. 스카치88님 축하합니다. 월급이 모자라 채널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와 짜고 쳤네? 주작? 주작 같아요? 누구, 저 진짜 스카치88님 누군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야, 너네 스카치88 있어?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아, 진짜 너무한 애가 아니고 여러분, 저희 그 커뮤니티 보시면요. 그 이모티콘 부업할 때 그 밑에 실이 엄청 많았어요. 기프티콘 뭐예요? 뭐 받고 싶으세요? 오늘 먹은 것 중에 드릴게요. 찍어 젤리 어떠세요? 에? 됐어요. 스카치88님께는 교촌치킨 발사믹 치킨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DM 주시면은 제가 바로 치킨 싸드리겠습니다. 몇 초 남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들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월급이 모자라와 돈님 만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안녕. 비극 기자님 10개 감사합니다. 야 돈 겁나 벌었어. 우리 엠빵하자고 가. 네 여러분, 저희가 개인 방송 부업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바쁜 시간 내서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리 PD 우리 얼마 벌었죠? 139,430원을 벌었습니다. 저희가 별풍선을 무려 2,403개를 받았는데 별풍선을 사가지고 쏠려면 한 개에 110원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일반 BJ들이 이제 별풍선을 받아가지고 그걸 환전하려면 거의 절반 수준인 60원에 환전을 해주고 여기서 세금 같은 것들을 떼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 가져가는 것은 조금 많다는 점이 아쉽지만 신청하신 다음에는 일주일 뒤인 그 다음 주 목요일에 환전한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부업 추천일까요? 비추천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완전 추천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건 돈입니다. 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부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소소하게 먹방과 또 소통방송을 했는데요. 뭐 저희가 구독자 9만 명이나 되는 돈님만세 채널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그런 이유도 있겠고 사실 컨텐츠가 막 이렇다 할 게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런 가능성을 봤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않는 비대면 부업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그렇듯이 대면으로 사람들 못 만나니까 식사하거나 운동할 때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틀어놓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분들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송 장비도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노트북 하나만 있거나 노트북이 없다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도 추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부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